쭉 올라가서 자 이제 왕한테 전해야죠. 아니 그런 일이 있었다니 흑흑흑 다 내 호기심이 부른 잘못이다. 오 가엾은 나의 아내 아 불쌍한 나의 공주 흑흑 국왕폐하 고정하소서. 라이아 정말 수고가 많았다. 비록 내 아내와 딸은 잃었지만 그곳의 괴물들은 물리치고 마을의 평화를 찾아줬으니 다행이다. 나에게 반지를 다오. 여기 있사옵니다. 오 이것이 나의 사랑스런 흑흑 국왕폐하 눈물을 거두시고 고정하소서. 아니 이것은 국왕폐하 네 라우타 템페하죠 얼른. 어 돌아왔어. 반지에서 공주님이 아 반지에 사람이 나온다. 아니 어떻게 저런 일이 반지에 사람이 나오다니. 혹시 공주가 아닐까. 오 아니 넌 아델이 아니냐 나의 사랑스러운 공주. 아 아버님 흑흑 저는 아델이요.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어머님 저를 살리시려다 그만 뵙고 싶어 싸웁니다 아버님 흑흑. 오 나의 공주 얘기는 들었다. 난 너마저 이런 줄 알고 다들 물러가거라. 공주와 단 둘이 있고 싶구나. 근데 이거 문법이 뭔가 문장 같은 게 되게 그 옛날에 번역을 뭔가 다른 나라 게임을 번역한 느낌인데 이게 한국 게임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는다. 와 공주가 살아났어. 정말 신기하다. 왕비의 마법력은 대단했나봐. 그런데 공주 정말 예쁘더라 히히. 어이구 그런 상황에서 자세히도 봤다. 그나저나 정말 신비하고도 놀라운 세상이야. 자네들 덕분에 공주님이 살아나셨다. 내가 고강폐할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표한다. 예 말로만. 아 아니다 뭘 줄까. 아니요 라모타님 저희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거든요. 고강폐하가 저렇게 좋아하는 것만으로 됐어요. 그리고 고강폐하께서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셨잖아요. 넌 참 착한 아이다. 아니 진정한 전사다. 그만 고강폐하께 가보자. 아 걷는 거 쫑기쫑기. 안녕 얘들아 날 구해줘서 정말 고마워. 그리고 그 괴물들도 물리쳐줘서 고맙고 옛날처럼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거야. 다 너희들 덕분이야. 나도 너희들처럼 진정한 용사 되고 싶어. 너희들 여행길에 같이 갔으면 해. 그래도 되겠니? 아니 갑자기 무슨 소리야. 아버님도 이제야 만났는데. 뭐긴 뭐야 나의 준수함에 반해서 헤헤. 난 찬성이야 대찬성. 야호 라이안 공주의 부탁을 들어줬으면 좋겠구나. 공주는 반지 속에서 괴물들의 악행을 보아왔고 진정으로 백성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최대의 힘을 키워야 하는 걸 깨달은 거야. 지금 자신은 너무 보잘것없는 존재이고 너희들과 함께라면 진정한 전사가 될 수 있을 거라며 난 오랫동안 공주와 함께 지냈으면 좋겠다만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서 부디 허락해다오. 인연 S님 한개 선물 감사합니다. 인연님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들렸다. 아 땡큐 고맙습니다. 고강폐하의 뜻이 그렇다면 저는 좋습니다. 다만 위험하고 험난한 여행을 공주님이 잘 견딜지 그건 걱정하지 말아요. 짐이 되지 않을게요. 저도 약간의 마법은 구사할 줄 알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공주라고 부르지 말고 아델이라고 부르세요. 이젠 친구 사이니까. 와 잘됐다. 그럼 함께 가는 거야. 고맙구나. 내가 감사의 뜻으로 자네들에게 선물을 주지. 칼립에겐 근위병의 갑옷을, 아들에게는 왕과의 갑옷을, 아 라이안에게 빛의 투구를 주마. 그리고 샤샨마을로 가는 길을 가르쳐주마. 고맙습니다. 아바마 부디 건강하세요. 훌륭한 전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빛의 투구, 왕과의 갑옷, 근위병의 갑옷, 이스턴의 지도를 얻었습니다. 금단 지역에 갔다 왔느냐. 자 여기서 라모타의 아이템을 원래 빼야 되는데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아하 아델 방어력은 올리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다니겠습니다. 여기서 플러스 10이에요 이것만 잘 기억해놓고 그 다음에 그 아델이 파티 들어왔는데 오른손에 아마 아무것도 안 끼고 있을 거라서 아까 얻었던 아이템 중에 요 얼음지팡이 요걸 입히도록 하겠습니다. 와 많이 올라간다. 근데 민첩성이 많이 떨어지네. 그 다음 몸에다가 아까 그 무슨 갑옷이었지? 어? 빛의 지팡이? 이게 왠지 더 좋아 보이는데? 오른쪽 얼음 빛 입기. 여기서 버그나지 않게 이거 뺀 다음에 비교를 해야 돼요. 이거를 하나 다 뺀 다음에 그 다음에 껴줘야 버그 안 나기 때문에 이게 좀 더 약하구나. 근데 왠지 이게 마법이 더 좋아 보이는 느낌인데 일단은 얼음 지팡이 그 다음 몸에다가 아까 얻은 아이템 중에 왕가의 갑옷, 근위병의 갑옷. 이 왕가의 갑옷이 얘거죠. 그 다음 빛의 투구가 라이안 거고 근데 얘네들이 따라다니면서 죽어줘야 그래야 라이안 올리기가 쉬울 것 같아서 그냥 얘네들은 그... 갑옷은 벗긴 상태로 다니겠습니다. 얘도 몸에 반쪽 갑옷 이거 벗고 빨리 죽인 다음에 그 다음 라이안을 올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요 상태로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 마을 퀘스트는 다 했네. 이제 다른 이 지도를 보면서 근데 지도 뭐 쓸모 있긴 하나? 어? 이벤트네?
이게 뭐 반지에서 나왔다 그런 거 같은데. 아, 또 깜빡이는 거 봐. 어, 아이템 중에 아까 얻은 아이템 그 지도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아이템 한번 사야겠구나. 이스턴 지도 요거죠. 요걸 볼 때 우리가 이제 이쪽 아니면 이쪽으로 가라는 거 같은. 아니구나, 왼쪽으로 가라는 거구나. 자, 여기서 가기 전에 일단 그 아이템을 많이 썼기 때문에 템 좀 사서 가겠습니다. 여기서 이제는 좀 높은 걸로 살까? 대추술 이런 거 사볼까? 이거 얼마나 차나 좀 보고 두 개만 사고 나머지 자리는 감초로 하겠습니다. 지렁이로 립스틱 만드나요? 웬 지렁이로 립스틱? 어, 아, 12시가 돼버렸구나. 아이고 이런. 자, 12시가 지났기 때문에 업버튼 리셋했으니까 누르신 분들도 한 번씩만 다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즐겨찾기 안돼 있으신 분들은 즐겨찾기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요정도만 사가지고 가볼게요. 아, 그러네. 어디서 들은 것 같다 나도. 자, 이쪽은 못 가고 그 다음에 몬스터 없네? 어? 이벤트? 이게 아마 져야 되는 이벤트였던 걸로 기억나는데. 라이아 한 대. 그리고 아, MP. 근데 MP 회복하는 게 저 뭔지 몰라가지고 그... 봐야 알 것 같아요. 좀 더 이 친구 이벤트만 본 다음에 그 다음에 한번 사보겠습니다. 이게 아마 져야 되는 이벤트라서 그 애들 피가 다 달아야 돼요. 그래서 좀 두까 맞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안을 깎기에 참 좋은 곳이지. 애들 갑옷 다 베끼기 잘했다. 요즘 모바일 게임 안반수. 어, 고마워요. 땡큐. 감초 하나 먹고. 야, 피통이. 아, 레벨이 있구나. 왠지 약하다 했는데 레벨이 낮구나. 아, 빨리 좀 죽여줍소. 최소 동료들의 피가 반피 이하로 깎여야 되는데 언제 깎을래? 깎이지가 않아. 근데 아델은 왜 저렇게 손을 항상 들고 있는 걸까요? 펼치고 있는 걸까? 왜 저런 포즈를 하고 있는 걸까? 아, 왜 아델만 때려. 칼리비랑 라이안을 빨리빨리 빼줘야 되는데 라이안은 그나마 좀 달기라도 하지 이거 칼리비 안 달아서 문제네. 거기다 라이안은 저렇게 안 해도 그냥 스킬 써가지고 깎을 수 있는데 칼리비 문제네. 칼리비. 아, 이래서 피패는 아이템이 있어야 돼 진짜. 자, 여기서 일부러 라이안의 피를 미리 빼놓겠습니다. 4초씩을 좀 보면서 이렇게 순간이동을 해가지고 때리는 그런 공격인데. 어, 됐다. 아, 너는 누구냐? 조그만 녀석이 초면에 반말이냐?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그 녀석은 예의가 밝구만. 그런데 뒤에 있는 아가씨는 누군고? 여자는 알아가지고 이스턴 공항의 딸이에요. 공주라고요. 뭐야, 그러면 네가 러프 여왕의 딸이란 말이냐? 어떻게 저희 어머님의 이름 아세요? 아, 그것을 말하자면 사연이 깊지. 내가 이렇게 가면을 쓰고 다니는 것도 어머님은 닮아서 아주 예쁘구나. 그래, 어머님은 잘 계시지. 이 아저씨 소식이 영 깡통이네. 러프 여왕님은 아델에게서 반지 하나만 남긴 채 하늘나라를 우러하셨어요. 막말 쩌네. 뭐야? 아, 슬프도다. 그러게 금단의 지역을 벗어나는 게 아닌데. 아저씨 방금 뭘 하셨어요? 금단의 지역을 아세요? 아, 아니다. 내가 뭘 했다고. 그건 그렇고 나에게 그 반지를 한번 보여줄 수 있겠니? 아들 속지마. 이건 거짓말이야. 너로부터 반지를 뺏기 위한 수작이야. 칼립 너무 흥분하지 마. 내가 보기엔 진심인 것 같아. 얘 여기 있어요. 뭐 말을 듣질 않아 애들이. 오, 이것이 정녕 여왕님의 마지막 유산이란 말인가? 아니, 이것은 여왕님이 끼시고 계시던 반지인데. 그런데 이 엄청난 기운은. 그렇구나. 자신의 모든 마법을 여기에 쏟아부었구나. 그렇다면 얘야, 너 이 반지에 아주 특별한 능력을 아느냐? 특별한 능력이라뇨? 저는 단지 어머님의 마지막 요품이라 소중히 간직하는 건데. 모르고 있구나. 이것은 진실의 반지라는 거다. 최고의 선의 마법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남길 수 있는 지상 최대의 고귀한 반지지. 역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이 반지의 주인이 될 수 있는데 이 반지를 사용하면 진실을 고백받을 수 있단다. 선한 마법이 모든 걸 감싸 오직 진실만을 얘기하게 하지. 와, 대단한 반지다. 그렇지만 나에겐 소용이 없겠다. 아들, 너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불멸의 마법사의 피를 이어받았다.
이 지팡이를 너에게 줄 테니 악한 자를 응징할 수 있는 힘을 길러라. 예, 고맙습니다. 그렇다면 용우 마을을 다시 가자. 거기엔 내가 잡아놓은 괴물이 있는데 이 반지를 이용하면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겠다. 아들이라면 이 반지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합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이 상태에서 불꽃 지팡이, 어쨌든 이 상태에서 아들이 지금 레벨이 낮잖아요. 여기서 그 라이안 초식을 못 올리면은 앞으로 못 올릴 것 같은데, 일단 불꽃 반지를 끼웁시다. 불꽃 반지래, 불꽃 지팡이. 데미지는 더 낮은데 그래도 뭐 좋으니까 좋은 템이겠지? 철의 마법, 불의 마법, 물의 마법, 마법이죠. 치료도 할 수 있네. 자, 여기서 일단 나가가지고 이 얘를 죽이고 얘도 죽인 다음에 라이안을 어떻게든 하지 않으면은 다 노답일 것 같아. 어떻게든 칼립을 죽여야 돼. 자, 칼립의 방어력이 17인데 이거를 칼립도 버그를 사용해가지고 일부러 까겠습니다. 여기서 원래 17이라는 건 좀 외워두긴 해야 되는데, 자, 이거 벗기 안 되고, 아예 벗고 있구나 지금.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천갑옷을 입습니다. 원래 17이에요 이 상태에서 아연갑옷 벗으면은 13으로 깎이고, 근데 덱스가, 이게 아연갑옷을 입으면은, 이건 안 돼. 민첩성이 달라지는구나. 이러면은 이걸로 벗어가지고 다시 원상복구하고, 이 상태에서 일단 이거 입고, 자, 민첩성에 연관이 없는 갑옷을, 왕가의 갑옷 이거를, 이것도 민첩성이 올라가네. 방어력은 확실한데 민첩성이 4 차이가 있네. 이러면은 가죽갑옷으로 또 해야 되잖아. 자, 가죽갑옷으로 할게요. 그냥 민첩성을 또 신경쓰려면은 귀찮아지니까. 자, 원래 아무것도 안 입은 상태에서 방어력이 17이었다는 걸 잘 기억을 해놓고, 입고 벗고 이렇게 좀 꼼수를 사용해서 얘네들 죽이지 않으면은 라이안이 엔딩을 못 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극행노가다를 안 하기 위해서 이렇게 칼립의 방어력을 깎습니다. 벗기, 벗기. 자, 이렇게 해주면은 원래 17이었는데 16을 마이너스 했죠? 일단 라이안 10, 그 다음 칼립 16, 이거 외워놔야겠다. 어디다 써놔야겠다. 잠깐만요, 써놓지 않으면 까먹을 것 같아가지고 메모장에다가 써놓겠습니다. 라이안 마이너스 10 됐고, 칼립 마이너스 16, 오케이. 이걸 나중에 할 작업 다 한 다음에 올려야 되니까 잘 기억해놓고. 야, 데미지 맞다. 데미지도 줄여야 되지. 참 할 거 더럽게 많네. 이거 언제 한번 제가 방송 안 할 때 따로 올려놔야겠다. 따로 초식을 녹아다 해가지고 올리든가 하지 않으면은 힘들겠네. 자, 라이안 피 풀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맞으면 죽게끔 만들어 놓고, 여기서 뭔가 좀 괜찮은 싸움터에 가가지고 레벨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가 좋을까? 묘지 한번 가볼까? 묘지에 가가지고 여기서 한번 노가다를 좀 해볼게요. 여기 애들한테 좀 달겠지 그래도? 1 좋아. 아이 굳드네. 얘는 또 왜 라이안을 때리냐. 대체 어그로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얘네 또 라이안을 때리네요. 아델이랑 라이안 칼 빼야 되나? 라이안 칼을 빼면 아예 몬스터를 못 잡을 텐데. 야, 이 악순환이 계속되는구나. 자, 그냥 정상 진행하고 이건 그냥 제가 따로 노가다 하든가 해야겠네요. 보니까 안 되겠어. 자, 요 마을에서 정상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죠, 주술자 집. 여기다가 이제 진실의 반지를 쓰면 보인다고 하는데, 보이는 게 아니고 말을 한다고 하는데, 네, 감사합니다. 너의 정체가 뭐지? 나는 스피닉스입니다. 좀 더 자세히 얘기해 볼거라. 나는 비환술의 대가로서 만드라곤 장군의 동생입니다. 나는 모든 생물체의 몸속으로 들어와서 육체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왜 주술사의 몸에 들어왔느냐? 형님인 만드라곤 장군의 명으로 이 마을을 점령하러 왔습니다. 주술사로서 생활하면서 이곳의 사람들을 전부 세뇌하여 암흑군단의 수하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탑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암흑군단은 뭐고 탑을 왜 보호하지? 지하세계에는 육부족에 있고 각각의 대장은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스스로를 암흑대왕이라 칭하는 자가 나타나서 지하를 정복하였습니다.
그의 힘은 6부족 대장의 힘을 모두 합친 것보다 강했습니다. 각 부족의 대장은 그의 휘하에 육장군으로 편성되었고 서열을 매겨서 군단을 편성하였습니다. 탑을 보호하는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마진타석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얼핏 들었습니다. 오호, 육장군의 이름과 서열은 어떻게 되지? 자, 서열 1위 고르곤 장군, 서열 2위 미노타우루스 장군, 아 미노타우네? 서열 4위 리칸드로 장군, 서열 4위 나가로 장군, 서열 5위 가골리 장군, 서열 6위 만드라군 장군입니다. 마진타석에 대해서 아는 것을 말해보아라. 아는 것이 없습니다. 잠깐만, 만드라군 장군이 자기 형님이라고 했는데 이스턴에서 새치운 만드라군은 여자였잖아? 만드라군은 여자냐? 아닙니다. 저도 형님의 실체를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당신들이 여자의 모습을 봤다면 아마도 형님이 여자의 몸속에 들어가 있을 때 만난 것 같습니다. 쳇, 그 형님의 그 동생이군. 암군단이 드디어 지상으로 쳐들어온 것 같아. 우리가 해치운 괴물 중에 육장군이 두 명이나 있잖아. 육장군을 두 명이나 잃은 암흑군단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리고 유목마을에도, 이스턴마을에도, 금단의마을에도 탑이 있었어. 맞아, 탑의 모양 각기 달랐지만 무엇인가를 상징하는 것 같아서 샤샤마을에도 분명히 탑이 있을 거야. 그곳에 가면 혹시 비밀을 알게 될지도 모르겠다. 서두르자.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지? 그건 아들이 끼고 있는 진실의 반지 때문이야, 이 멍청아, 라고 합니다. 이성구간 만났느냐? 예, 주차장님 덕분에 그분을 만났고 샤샤마을로 가는 방법도 알았어요. 그거 참 잘됐구나. 그런데 여긴 어쩐 일로 왔지? 저번에 사로잡은 괴물에게 진실을 고백받으려 왔어요. 이스턴 국의 공주인 아델이에게 아델이 물어보면 순순히 자백할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히마맨님 한 개 고마워요. 멘트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이제 새로운 땅을 또 찾아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될까? 용마을에 왔고 샤샨마을에 가야 된다는 건데 지도를 한번 볼까? 이럴 땐 지도지. 뭔가 모를 땐 지도지. 어디 보자. 이스턴 지도. 여긴가? 어디지? 다 떠버리고 다니네. 여기서 아까 얻은 아이템 중에서 날아가는 거 워프의 눈, 요거를 사용해가지고 유옥마을과 이스턴마을 두 개밖에 못 가는구나. 일단 이스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서 아까 나가려고 할 때 그 할배 만나가지고 막혔던 곳, 거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다, 만화 채우는 거 사가자. 온 김에 만화 회복약을 사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반수였죠? 포도주 안반수 여깄다. 200원짜리네? 요거를 좀 사서 가겠습니다. 저 아델의 마법이 아마 전체 공격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게 굉장히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고 사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몬스터 다시 나오기 시작했네? 아까는 안 나오더니. 얘네들은 라이 암마 때리는데 맞질 않네. 저랩이라서. 자, 여기서 아까 이쪽으로 가다가 이벤트가 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요런데 뭔가 있을 것 같아요. 어, 아 이런 아이 이런 씨. 15개요. 도망치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 커맨드 중에 도망간다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없네. 그리고 아델의 마법 중에 단일 마법과 전체 마법 그런 것도 좀 실험해보고 싶은데 일단 얘 잡고 아래쪽에 뭐 있나 좀 볼게요. 제가 보기엔 유목마을 쪽인 것 같긴 한데 어? 여깄다. 아 샤샨마을 맞네.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여기서 버그가 좀 나가지고 좀 막혔었던 기억이 납니다. 일단 요 상태에 세이브 한번 해야겠다. 저장. 여기서 버그가 났었지 어제. 어릴 때 일로 내려오면 여기가 이제 샤샨마을이거든요. 애기들이 이렇게 있는데 어? 못 올라가나? 올라갈 수 있는 데가 없나? 왜 안 올라가죠? 자, 애기야 내려오렴. 거기 위험해. 저 짱구 같은 애. 어, 됐다. 자, 난 옆 계곡에 할머니와 함께 살아. 그쪽은 바위로만 덮여있어서 사람이 살만한 곳이 없을 것 같던데 거기서 할머니와 우리 많이 살아. 할머니는 사람이 많은 곳을 싫어해. 우리? 우린 사형제야. 이렇게 위험한 곳에서 무얼 하고 있니? 여긴 위험하지 않아. 할머니가 여긴 괴물이 못 들어온다고 그랬어. 이상하군, 괴물이 못 들어온다니. 그럼 여기서 뭐 이상한 거 못 봤니? 이상한 거? 이상한 장소나 글자, 그림 물건 같은 거 말이야. 글쎄? 어, 그 구슬은 뭐야? 이거? 얼마 전에 이 근처에서 주웠어. 멋지지? 라이안, 저거 분명히 샤샨족의 유물일 거야. 중요한 단서가 될 것 같은데
꼬마야, 그거 나한테 줄 수 있니? 난 이거 마음에 들어. 줄 수 없어. 야, 이 사탕 줄게. 그거랑 바꾸자. 그래. 그럼 사탕 줘. 이렇게 구슬을 얻었습니다. 사탕을 주고. 그리고 4형제라 그랬으니까 쟤네들이 또 있을 건데 돌아다니면서 한번 여기부터 정찰해봅시다. 이 탑에서 시련을 받는 곳이 여기였나? 생긴 건 수도승이에요. 이 탑 중에 들어가지는 데가 있을 거야 아마. 여기는 아니고 여긴가 보다. 되네. 잘 왔다 전사여. 계속 기다리고 있었다네. 아니 이곳은 대체 어디죠? 이곳은 샤샨족의 비밀 수련장이다. 샤샨족은 대체 어떤 종족이죠? 샤샨족은 독특한 전통을 지니고 있는 강력한 용병 국가였다. 샤샨의 왕가는 전통적인 관법으로 나라를 통치했는데 그 관법은 왕가의 비전되었다. 샤샨은 작은 나라였지만 이웃의 대국에도 쉽게 손을 못댄 것은 그 나라의 용사들의 강력한 용맹과 무예 때문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샤샨 왕가의 관법은 최강이라 일컬어진다. 그 관법이 뭐죠? 샤샨 관법이라 하지. 샤샨 왕이 구사하는 10초시계 관법은 가히 최강이라 일컬어지고 왕족만 구사할 수 있는 필살의 음향관법은 슬픔과 기쁨을 함께하지. 그렇다면 그토록 강한 종족은 지금 왜 사라졌죠? 샤샨왕 밑으로는 지혜, 용기, 힘, 검술, 궁술, 마법을 관장하는 6명의 시리온들이 있어서 샤샨왕을 보좌했다. 샤샨과 북쪽의 델타스는 동맹국가로서 무척 가까웠다. 그곳의 총사령관인 크루거는 우리에게 와서 샤샨왕의 무예가 샤샨족의 비극이라 설득했다. 샤샨족의 무예는 오직 파괴와 복수만을 만든다고 설득했다. 검술, 궁술, 마법의 시리온들은 그 말이 넘어와서 크루거와 함께 불시에 샤샨왕을 습격했다. 비겁한 공격이었군요. 쿠강의 관법은 과히 최강이라 그 누구도 정상의 공격으로는 당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지. 왕이 쓰러지자 남은 3명의 시리온은 왕자를 데리고서 그 성에서 도망쳤다. 그러나 크루거는 쿠강이 없어진 샤샨왕국을 그의 부하들과 함께 공격했다. 크루거에게 철저히 당했군요. 3명의 시리온은 자신들이 이용당한 것을 알았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모든 전사들은 죽고 3명의 시리온은 자신들의 몸을 기둥 안에 봉인하고 어딘가에 살아남을 왕자를 기다리기로 했다. 이것이 자신들의 장벽을 유효치는 유일한 방법을 생각했다. 그럼 당신은 누구죠? 나는 검술을 관장했던 시리온이다. 이곳에 들어온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숙명. 나를 이기지 못한다면 이것을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고 나를 이긴다면 너는 샤샨족의 최후의 전사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자 덤벼라. 아이고 말 맞네. 자 이거는 뭐 샤샨검법으로 적당히 때려주면 되겠죠. 일단 그냥 공격하다. 와 이 템 빼고선 힘들겠구나. 어떡하냐 이거. 회피를 노려야 되나? 큰일났네. 이 방어력을 지금 깎은 상태에다가 갑옷을 안 낀 상태다 보니까 안되나 본데. 일단은 회피를 한번 노려봐야겠다. 아 잘못했다. 아 큰일났다. 망했다. 한번 죽어야겠네. 100. 피했네. 100. 이 상태로 할 수만 있다면 이거 초식 확실하게 오를텐데. 들 채웠다. 이런 얘네를 이용해서 초식을 올려야겠네. 지금 해보니까 잘 때리고 잘 맞고 좋네. 이걸로 초식 확실하게 올려야겠다. 그리고 아까 얻은 아이템, 아까 산 아이템 중에 그... 뭐였더라? 성수, 포도주, 대추술. 이게 얼마 차는지 좀 보겠습니다. 다 차네. 좋은 아이템 괜히 썼나? 자 여기서 일부러 맞아가면서 샤샨 건법을 조금 초식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러 맞는 거예요. 개꿀이네 여기. 근데 아까 잠깐 말했었는데 이 게임의 그 뭔가 문맥 같은 게 문장이나 어법 같은 게 되게 이상해요. 마치 초등학생이 썼을 것 같은 그런 대사들이 많아가지고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자 얘네들한테 3대를 맞으면은 딱 그 피가 다 까이니까 9대를 맞으면은 충분히 오른다는 건데 지금 아마 9대를 맞았을 거예요 이미. 혹시 모르니까 한 번만 더 버티고 이 상태에서 끝내보자. 한 대, 두 대, 세 대 맞고 여기서 한번 이제 샤샨 건법으로 하나씩 잡아볼게요. 피는 일단 다, 근데 피 다 채우면 딜 안 뜨는데 어떡하냐 이거. 도박 가야 되나 이거? 자, 다 초식 한 마리 잡고 여기서 피해야 돼. 오케이, 잘했다. 라이안 잘했어. 잘했어, 라이안. 네, 라이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상태에서 피를 또 다 채우면 딜이 안 뜹니다.
요 정도는 냅두고 4초씩. 좋아요. 채찍 같다 뭔가 때리는 게. 여기서 한 대 일부러 맞겠습니다. 자, 때려라. 날 때려. 이렇게 일부러 한 대 맞으면은 아마 아홉 대 충분히 다 찼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제 초식으로 마무리하면은 초식이 하나 올 겁니다. 부유고. 훌륭하다. 너는 분명 샤샨조김에 틀림없다. 이곳 어딘가에 있을 나머지 시리온들을 만나거라. 샤샨의 반지. 라이안의 레벨이 올랐습니다. 초식을 익혔습니다. 아, 여기 완전 좋네. 한 번 더 하고 싶다. 자, 샤샨검의 초식이 이렇게 5초식으로 올랐습니다. 샤샨검 5초식. 그리고 샤샨의 반지라고 하는 아이템이 나왔는데 왼손에다 끼우면 되겠지? 왼손에다가 샤샨의 반지. 어떤 아이템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끼웁시다. 그리고 이제 다른 애들 실현을 해야 되는데 다른 애들이 문제야. 이 라이아는 괜찮은데 자, 여기 돌아다니고 있다 보면은 다른 형제가 또 있을 거예요. 어디 어딨냐, 어디 뭐 숨어있나 이런데? 뭐야, 동굴 안이 너무 어둡다. 막혀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못 들어가네. 청갑 입고 싸우세요. 저 일부러 갑옷 벗겼어요. 근데 이제 얘네들 싸워야 되니까 입혀야겠네. 그러네. 아, 이걸 말씀하신 거구나. 자, 얘네들 싸울 차례 됐으니까 이제 아이템을 좀 끼우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한테 뭘 끼울까? 얘는 무기가 새총이랑 단검밖에 없구나. 그냥 단검 끼우는 게 낫겠다. 자, 단검. 그다음 몸에. 몸템은 왕가의 갑옷. 그 다음에 머리에다가 이런 애들은 입혀야죠. 그래도 빛의 투구가 어딨지? 네, 다 입히고 한번 저장해야 될 것 같아요. 아, 빛의 투구는 얘가 못 끼네. 반지 없지. 그리고 샤샨 반지, 진실의 반지. 이 정도 세팅이면 되겠지? 자, 이렇게 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다음이 칼립일 거예요. 아저씨들은 뭐야? 너도 할머니랑 같이 사는 애구나. 우리 할머니 알아? 참 좋은 사람이야. 할머니한테 가려면 어느 쪽으로 가야지? 안 돼. 할머니가 아무나 집에 데려오지 말라 그랬어. 치, 별날 할만 그러구만. 난 가고 싶지 않아. 그 할머니를 만나면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아저씨가 사탕 주는 아저씨야? 나도 사탕 줄래? 사탕? 없어! 나도 구슬 있는데 그래도 안 줘? 가엾어라 칼립, 좀 줘라. 치, 할 수 없군. 자, 여기 있다. 하나밖에 없어. 이렇게 구슬을 받았습니다. 이제 다음 시련으로 칼립의 시련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아닌가? 아델이 먼저인가? 아, 이거 약간 가물가물한데 제 기억엔 아델이 먼저였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일단 가보고 생각하자. 아, 그러네. 망했다. 여기가 어디죠? 당신 누구예요? 나는 마법을 관장하는 샤샨의 시리온으로, 이곳은 비밀 수련장이다. 시리온에 관한 얘기는 라이안에게 들었어요. 도대체 크루거는 어떤 사람이죠? 크루거는 욕심과 야망으로 가득 찬 사악한 인간이다. 그는 사악한 마법을 이용해서 세계를 지배하려고 한다. 델타스는 원래 샤샨족과 동맹이 사이였다면서요? 델타스는 과학 문명이 발달해 있었는데 군사력은 상대적으로 약한 종족이었다. 샤샨족의 용사들은 그들의 용병 역할을 하면서 발달한 과학을 배워왔다. 그런데 크루가 총사령관에 임명된 후 친위대를 조성하여 군대를 양성하기 시작했다. 델타스 국왕은 그런 크루거를 그냥 지켜만 봤나요? 사악한 크루거는 지하의 암흑대왕으로부터 고통의 마법을 배워서 국왕을 제압했다. 그의 친위대가 완성될 때까지 마을 사람들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지. 아직도 델타스의 사람들은 국왕이 살아있는 줄 알지만 그는 고통에 시달리다 죽었다. 암흑대왕은 누구예요? 아주먼 옛날 지하의 괴물들과 지상의 인간들은 커다란 전쟁을 시작했다. 전쟁은 수백 년간 계속됐고 모든 것은 파괴되어 갔다. 인간들은 모든 것을 잃고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서 칼을 휘둘렀다. 끝내는 부모 형제도 못 알아볼 지경이 이르렀다. 그때 호련에 나타난 한 괴인은 괴물들을 지하로 몰아내고 지상에 성스러운 결계를 쳤다. 어머, 그는 누구죠? 그는 자신의 병력을 여섯 조각 내에 마젠타석에 봉인하고 지상에 사라졌다. 성성 결계의 원천적인 힘은 인간의 사랑이며 그것이 살아있는 한 누구도 침범하지 못할 거라는 한마디만을 남기고 사라졌다. 암흑대왕에 대해 설명해주지 않았어요. 성성 결계의 비밀을 안 지하의 마왕은 지하 괴물의 육종족을 통합하고 자신을 암흑대왕이라 스스로 칭하였다. 그는 지상의 크루거를 이용해서 인간들 스스로 결계를 깨뜨리게 만들었지. 성성 결계가 깨지자 그들은 곧바로 지상으로 쳐들어왔고 과거의 패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마젠타석을 확보하고 있다. 그들이 마젠타석을 완전히 확보하는 그날 인간들은 이 세상에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되기에 놔둘 수 없어요. 너는 선천적으로 마법사의 기질을 타고났다.
아직은 경험이 부족하여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나 곧 자신의 능력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곳에 온 이상 나를 이기지 못하면 빠져나갈 수 없다. 아이고. 이거 갑옷 껴서 이길 수 있을까? 쟤도 일단 천갑옷을 껴봐야겠는데 천을 낀다고 이길 수 있으려나 이거?